약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시간과 장소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늘 꿈꿔오신 분이십니다. 유산아를 만나 시간과 경제적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 다이아몬드 디렉터 홍정류 리더님을 큰 박수와 함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홍정류입니다. 제가, 네, 음악도 너무너무 좋고요. 현장과 온라인을 이중생중계하는 첫 사업 설명. 제가 타고나게 운이 좋게 난 사람 같습니다. 정말 온라인으로만 딱 있었다면 얼마나 정말 강산이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아주 많은 분들이 저를 호응해주기 위해서 아주 눈이 초롱초롱 아마 유산아 유니스타즈에서 가장 빛나는 분들이 이 자리를 메꿔주신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에서 저를 보고 계신 많은 분들에게도 오늘 저희 강의를 통해서 현실 점검 제대로 하시고 내가 유산화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을 것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건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지 이런 것들에 관한 많은 조언과 팁 그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원 생중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발음이 다소 꼬인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드세요. 좀 더 이뻐지려고 여러분 모르게 뭔가를 했거든요. 알 수 있는 사람은 알 수도 있고요. 통 모르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자, 제가 약사이면서도 오늘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멋진 강의도 하고 이 안에 섰을 때 전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도 없는 이런 당당한 여성이 된 그 비밀 궁금하시죠? 저희 인생은 처음부터 이렇진 않았습니다. 네. 제가 처음 언제죠? 제가 20살이 넘고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상경했죠. 저는 강원도 촌 여자입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바닷바람을 풀풀 쐬면서 서울에 올라가면 아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서울에 와서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가방끈만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경제가 워낙 화랑이어서요. 정말 뭐 취직을 원한다면 누구나 취직을 할수 있을 정도로 좋았지만 저는 일하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가방끈을 기르면서 있던 도중에 아 불쌍 이 1997년에 IMF가 왔어요. 미처 예측도 하지 못했고요. 정말 빠르게 샴페인을 터뜨린 덕분에 저는 수많은 취직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직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가방끈이 길다는 이유로요. 이런 슬픈 일을 겪어보셨나요? 온라인상에 계신 분도 겪으시고 계시나요? 지금 2020년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슷한 상황이 1997년, 98년에 우리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뭐였냐면 취직이 안 되니까요. 돈 잘 버는 것이 도구가 있어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지지 않는 산업. 누구나 자기보다 더 나은 자녀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에는 아낌없이 돈을 쏟아붓는 부모들에게 정말 멋진 동기부여를 하는 강사였어요. 그랬을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애들을 잘 가르치다 보니 원래요? 제가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경영학과 출신의 회계학 전공인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어느새 의대나 약대를 갈 수 있는 실력이 되었어요. 그래서 의대를 갈까 했는데 그냥 약대를 갔어요. 이유는 짧아서요. 빨리 돈을 벌어야죠. 그래서 이제 약대를 나왔고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저에게는 전문직으로서 탄탄한 미래가 있을 줄로만 알았어요. 그리고 첫날 어떤 약국에 출근하고 그날 바로 신발장 안에서 신발 벗자마자 울었어요. 노동 중에 가장 큰 노동이 약국 노동이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시나요?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요. 약국에 있는 약사님이 있고 거기서 환자들에게 식후 30분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뒤에 엄청난 많은 일을 해야 돼요. 그런 일들을 초보자인 제가 나이도 많게 시작을 하니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한번 하면 한다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배워서 관리학사로서 아주 좋은 경력을 갖게 되었어요. 관리학사로 있다 보니 약국장이 되고 싶더라고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어요? 직원으로 있다 보면 사장 되고 싶은 게 당연한 심리죠. 그래서 사장이 되고자 약국을 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약국을 차리는 것이 참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권리금, 임대료, 그리고 상가에 약국 하나가 들어선 상가는 잘 나가는 상가죠. 그렇죠? 병원도 있으니까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요구했어요. 그래서 형편상 아주 좋은 곳에는 가지 못했지만 적당한 곳에서 약국을 시작을 했어요. 참 소규모였지만 열심히 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좋은 약국으로 성장을 했죠. 그랬더니 건물주가 저의 모든 소득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건물주가 되어서 약국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저희 스토리는 정말 열심히 산 사람이 열심히 살았기에 얻게 되는 결론 아닌가요? 네, 그래서 약국을 분양받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좋은 것을 고를 수 있을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경매 공부도 같이 했어요. 좋은 곳이 나오면 그런 상가와 또는 집과 이런 부분에 관한 공동 투자에 대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 마음에 쏙 드는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인생은 마치 꽃을 단, 정말 날아갈 듯한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해가 바로 2009년이었어요. 2009년은 어떤 해냐면요,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전 세계 금융위기가 경제를 한파로 몰아치던 때였어요. 1997년, 98년으로부터 정확하게 10년에서 11년 후에 그런 금융위기 속에서 제가 분양받았던 그 건물은 지어지지 않은 채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희 이 절망이란, 이 상대적 박탈이란 말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수많은 책들과 수많은 공부와 마음의 수련을 하면서 시간들을 이겨갔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11년이 지났죠. 2020년 전 세계적 공황상태와도 마찬가지인 코로나발 금융위기, 경제위기, 생산위기, 소비위기, 모든 전반적인 위기의 상황에서 저는 휘파람 불면서 다니는 여성, 이렇게 멋지게 강의하는 여성이 되었어요. 저의 이 성공 스토리 궁금하시죠? 네. 제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제가 약국을 분양받고 그 첫년도에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어렸었어요. 그리고 갈 데가 별로 없어서 돈 안 드는 산만 올라간 거예요. 저기가 상본에 있는 산이고 여기는 울산바위예요. 다 돈이 안 들어요. 저희 고향 강원도죠? 강원도 촌 여자가 돈 없이 갈 수 있는 울산바위로 올라갔고요. 산본에 사는 저는 산본에 있는 저 산, 이름이 뭐더라요? 수리산이라고 해요. 그 산을 매일매일 오르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바꿔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건물을 마저 지을 수 있을까를 한 5년 동안 준비하고 소송과 여러 가지 뭔가 엄청난 많은 일들을 사실 했어요. 그러면서 한 5년 후에 참 좋은 약국이라는 약국을 열긴 열었어요. 저 건물은 온통 경매가 넘어가 있었고 저희 약국만 덩금만이 있었고요. 저기 앞에 있는 저 꽃의 개수는 제가 꿈꾸던 꽃의 개수예요. 매일매일 꿈을 꿨거든요. 5년 동안 저 약국은 반드시 지어질 거고 그 앞에 꽃의 개수는 저렇게, 위치는 저렇게, 매일 물주고 있는 나를 상상했더니 진짜 저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꽃에 물을 주고 있었는데요, 저 건물에 병원이 없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매일 꽃은 물을 주고 있었는데요, 병원이 없었어요. 옆엔 건물에 병원이 있었죠. 그래서 슬슬 새어나온 처방과 우리 동네의 건강을 고민하는 사람들과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제가 유산하라는 어떤 비즈니스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왜 저는 이런 일을 겪을까요? 왜 저는 남들보다 더 미련했을까요? 아니 남들보다 더 게을렀을까요? 아니 남들보다 더 무식했을까요?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루하루 살고 그대로 살면 정말 어제보다는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릴 줄로 알았었는데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저희 그런 경제 상황이 저의 실수가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 흐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상이 있으니 지금부터 다 함께 감상하시도록 할게요. People say, well, I can take out a loan against my home. I can use my home as collateral. Or I can refinance my home. And that kept the middle class going.
comes from my piggy banks. We had a debt bubble prompted by middle class America trying to maintain its living standard in the face of stagnant wages. We're seeing more clients every day that very sadly they've gotten into a debt hole that is very difficult to dig out of. 2008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도 빚을 내게끔 만들어서 집값을 부풀린 다음에 터진 거죠. Coping mechanisms that the middle class has used to avoid the inevitable reality that their wages have gone nowhere for 30 years adjusted for inflation are now exhausted. 저런 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한국과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이렇게 임금은 정체되고 물가는 한도 없이 끝도 없이 치솟고 있으니 매일매일 열심히 돈을 벌어도 점점점 가난해지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더욱 가난해지는 거. 실무 대란의 어떤 난이. 지금도 저희 삶 속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997년 8년에 2008년 9년에 2020년에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어려움을 과연 어떻게 우리는 해석하고 풀어야 할까요? 출근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 것인지 여러분과 공부해 보려고 해요. 지금 2020년은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도 멋있잖아요. 뭐 유창한 영어보다 이렇게 2019년 발발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고 여러분 상상하시나요? 우리가 모임을 할 수 없어서 이 본사에 온 것이 몇 개월 만이에요? 3개월 만이죠. 3개월 만에 오게 되고 항공기는 멎었고 정말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일 것 같았던 항공산업이 줄도산을 맞았고 투자의 기지 워렌 버핏이 그로부터 엄청난 손실을 실현해 버렸고 앞으로 미래가 조금 더 없다는 이야기죠. 항공기도 막히고 세계화도 막히고 뭔가 계속 막힌 이 현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는지 우린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한국만 해도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서비스업이 초토화되고 있고 제조업이 벼락 끝에 서고 있습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서비스업 안 되고요. 나가고 싶어도 안 되고요. 이태원발 재코로나 감염 모든 것이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에요. 미국 뉴스를 한번 볼까요? 코스트코에서 고기의 왕국 미국에서 코스트코에서 육류 제한을 1인당 3개만으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된 많은 생산자들이 노동자들이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들 수 없었죠.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지나게 되면 이 사업자는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바이러스의 끄떡없는 인공지능이 로봇이 기계화가 우리의 일터를 대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실업률 25%. 현대 산업은 어떻게 돌아가냐면요. 많은 사람이 돈을 벌고 많이 써대껴야지만 돌아가는 거예요. 쓰자 또 쓰자 쓰자 또 쓰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멈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우리의 낙관론이 과연 정말 낙관론일까 그런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되는 거고요. TV에 틀면 그런 얘기 나오죠. G2, G7 그들의 국제적 지도력이 상실되었다. 이름하여 그 시대를 뭐하라고 말하냐면 G0 리더십이 사라진 G0 시대. G7 국가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많은 공격과 타격을 입었어요. 자신만만했던 그들이 이 상태로 인해서 가장 많은 타격을 입고 그리고 중소국에 불과했었던 한국이 오히려 좀 더 나아진 국격이 높아진 이런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됐죠. 이런 것들이 2013년 저기 10대 트렌드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G0 시대가 올 것이다. 최초로는 2011년 경제 포럼에서 G0 시대를 예측했습니다. 누군가는 미래에 올 것을 예측하고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8년, 1997년, 2020년 이 10년마다 다가오는 어떤 경제 위기가 누군가는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우리가 뭘 해야 될지 정말 곰곰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알고 또 공부를 해야지만 우리의 미래가 안전해진다는 거죠. 제가 열심히 살아왔던 방식대로 산다면 우리의 미래는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정말 열심히 일반적인 우리 과거의 기성세대들이 열심히 사는 방법, 그 방법대로 열심히 살았고 저는 인생의 한가운데 큰 위기를 맞았고 저희 향로를 틀었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 대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경로를 찾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저는 무엇 통해서 배웠냐면 요거 먼저요. 그리고 4차 혁명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주시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일자리 중 700만 개가 없어지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던 250만 개의 직장들이 새로 생길 거예요. 여러분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그 250만 개의 직장군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수명은 어떻게 돼요? 120세. 아주 암담한 우리의 미래가 이미 예견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눈 감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저는 이런 것들을 바로 책들로부터 배웠어요. 제가 2008년이에요. 2008년 화폐 전쟁이라는 책을 만났습니다. 이 책 속에서 저는 무엇을 봤냐면요. 열심히 사는 것으로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는 하나로 묶여 있으며 거대 자본이 굴러가는 방향대로 우리는 10년 주기로 양털 깎기를 당하고야 말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책에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나 10년 후를 준비해야겠는데 그냥 열심히 노동하고 출근하고 해서 돈을 버는 것으로는 내 미래가 안전하지 않겠는데 어떤 위기가 우리에게 앞으로 올까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여러분들도 꼭 읽어보시면 놀라운 금융 이론에 관한 이야기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다소 어렵기도 하지만 되게 재미있어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제가 한 2005년쯤 그때 읽어봤던 책이에요.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국을 운영을 해도 왜 흑자 전환이 되지 않는가? 투자액이 커서 그런가? 언젠가 내가 이 일로부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이었어요. 돈의 속성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여기는 것은요 크게 두 가지로 여겨집니다. 자산과 부채. 우리는 부채를 이용해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가게를 하고 부자가 되죠. 그 부채의 속성과 진짜 자산, 그 자산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에게 현금 흐름을 주는 존재. 현금 흐름을 주는 존재. 즉 내가 출근을 해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여러 명목으로 500만 원을 번다고 쳐요. 그런데 여러 명목으로 490만 원을 쓰게 된다면 나의 실질 소득은 얼마죠? 10만 원. 그런데 딴 사람들에게 500만 원 번다고 얘기하면 이게 참 참담한 미래다. 그러니까 내게 플러스 현금 흐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이 책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책은 이것은 최근에 좀 읽은 책인데요. 어떤 분들은 자본주의가 어렵다고도 얘기를 해요. 누구나 여기 보이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깊은 지식을 가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한계, 자본주의가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본이 있는 사람과 절대로 경쟁해서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그냥 간략하게 해놓은 거예요. 잘 따지면 이해가 되실 건데요. 돈 있는 사람만 돈을 번다.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부자들의 음모. 이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금융 지식, 금융 정보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이 없이는 앞으로 급변하는 10년 주기로 양털 깎기가 진행되는 미래에 도저히 대비할 수 없을 거다. 사실 작년만 해도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경제 대위기가 온다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그럼 현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이보다 더한 것들이 앞으로 1, 2년 주기로 계속 반복적으로 올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집에 들어가 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린 일본의 20년, 부동산, 여러 가지 주식, 가상화폐, 여러 가지의 투자, 종목과 모든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리고 국제적인 리더단이 없는 그런 국제사회에서는 그런 것들도 모두 너무나 위험한 어떤 나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13년에, 2009년에 이런 모든 책들을 읽고 2013년에 직접 판매, 회원 직접 판매라는 시장을 알게 되었고 뛰어들게 되었어요. 그때에는
지금은요 회원 직접 판매 혹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습니다. 그런 걸 할 수 있겠다. 어차피 소비하니까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었지만 2013년 이제 7년 전이죠. 그 7년 전만 해도 그런 걸 뭐하러 해?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평범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수많은 책에서 제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제가 선택했고 글로벌적으로는 211조 원의 마케팅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대한민국에서도 5.2조 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또는 수많은 소비자 단체들이 소비자들이 이런 회원 직접 판매에 주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주시하는 시장이 모든 것이 돈을 버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를 해도요 모든 부동산이 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아주 외롭게도 뜨지 않는 동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왜 항상 투자를 하면 돈이 되질 않는 걸까요? 요즘은 뜬다고 하더군요. 요즘에 뜨지 않는 데가 없죠. 요즘에 뜨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돌고 도는 자본은 진짜 많은데요. 갈 곳을 잃은 그 돈이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다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유는 화폐 가치는 떨어지는데 실물 가치는 유지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 값이 오를수록 나는 점점 가난해진다. 죽어도 내 집을 살 수 없다. 그냥 은행의 노예가 되어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런 중에 제가 네트워크를 선택을 했고 이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 때에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선택을 해야지 가장 현명하고도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기준을 수많은 책 속에서 알아냈고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 중심의 어떤 유통구조에서 유통업자 중심의 유통으로 그리고 소비자 중심의 유통으로 진화 발전할 때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소비자 중심의 유통 구조예요. 이런 소비자 중심의 유통 구조가 우리 같은 소비자들의 연합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같은 소비자는 혹시 돈이 많은 사람만 소비하시나요? 누구나 소비하죠. 그죠? 누구나 소비를 합니다. 아주 가난한 층에서도 국가 보조금을 받아서라도 소비를 합니다. 그런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 정말 평범하고도 능력 없고도 능력 있고도 정말 다양한 계층 모두가 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수많은 책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런 조건은 탄탄한 회사, 탁월한 제품, 충분한 수익에 관한 전제 조건을 맞춰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탄탄한 회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장하고 있는 회사죠. 여러분 달리는 말. 에 올라타실 거예요. 죽어 자빠지는 말에 올라타실 거예요. 누가 나를 보내줄 거예요. 목적지로 달리는 말 그렇습니다. 역시 네 호응을 해주세요. 지금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제가 너무 학구적으로 얘기를 했나 이제까지? 아니요.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돈 벌 국리를 찾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 탄탄한 회사라고 하는 것은 성장하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의 내역이 주식에 상장되어 있어서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몰라도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외부 전문가들이 그 내부의 정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매번 공시하는 그런 회사를 투자해야 되고 투자자, 그 사업의 기업가의 마인드는 어떤지 그런 모든 부분들을 검토한 후에 그 회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탁월한 제품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시장에 여러 제품이 있어요. 시장에 여러 제품이. 근데 그 중에 가장 좋은 제품이어야지 탁월한 제품이죠. 시장에 널리고 널린 게 그거라면 일부러 그걸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시장에 있던 그 어떤 제품보다도 탁월성과 우수성과 외부적 인정을 받은 그런 제품이면서 소비재. 많이 먹고 써야 돼요. 소비자들이니까. 많이 먹고 쓸 수 있는 그런 소비재로 구성되어 있고 가격이 합리적일 때 탁월한 제품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제품요. 그리고 충분한 수익은 저 파이를 골고루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구조인가 누군가에게 몰빵되는 구조인가 이런 것을 잘 살펴본 후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제가 여러 회사를 선택하고 최종적으로 선택한 회사가 바로 유산나라는 회사예요. 이 유산나라는 회사는 미국 솔트레이시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공중의 항공사진을 보면 저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최초에 미국에 갔을 때 비행기가 내리려면 이렇게 돌죠. 이렇게 도는 순간 내 눈앞에 저 유산화라는 게 보였었어요.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적으로 봤더니 유산화라는 회사를 직접 가면서 봤을 때 그 감동이 지금도 좀 생생한 느낌이 들어요. 이 회사는 전 세계 24개 국가에 진출되어 있고요.
회사는 한 27년 정도 됐지만 1년에 하나 정도의 시장만 오픈합니다. 그 시장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와 그 시장의 어떤 약사법 또는 어떤 관련 규정들을 면밀히 하고 직접 생산을 하다 보니 이렇게 천천히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 세계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회원 직접 판매 협회 회원사로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사로부터 어떤 피해, 소비자 피해, 사업자 피해를 봤을 때 얼마든지 뭔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 52개 회사,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된 85개 회사를 제외한 3천여 개 회사가 불법 피라미드형 다단계인 거예요. 실제로 좀 전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현금흐름을 갖는 어떤 종류의 일을 선택해서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리는 많은 단체들이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확한 기준이 있는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유산화는 국내 성장세를 보면 이래요. 제가 2013년에 유산화를 처음 권유받고 그 제품력에 반해서 약국에서 환자들에게 권유하면서 시작된 겁니다. 제품력이 너무 좋아서 시작했던 이 회사는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뭐야? 무슨 회사야? 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유산화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꽃은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산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2년 정도 열심히 일한 후에 드디어 20위권에 이렇게 진입을 해가지고요. 이름이 사진 반 끝머리 이렇게 뜨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 성장세를 보면 놀랍게도 18위, 12위, 7위 아마 올해는 더 높은 순위로 기록이 될 겁니다. 성장하고 달리는 말에 올라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는 얘기죠. 이런 회사는 뉴욕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했듯이 외부 전문가들이 회사의 내부 정보를 철저히 파악해서 공시해주고 우리 보통의 소비자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회사에 된다고 했죠. 그런 회사 중에도 세계 최고의 증시 뉴욕 증시에 드롭 릴레이티드 프로덕트라고 해서 제약 관련 업계로 등재되어 있는 이 회사 괜찮죠. 회사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해야 된다면 이보다 더 확실한 검증은 없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는요 21세기 전 세계 헬스케어 주식 중 수익률 1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왜요? 120세 실버 산업 시대에 모두는 병들고 노쇠화되어 갈 때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업종이 미래 업종이라는 거죠. 그때 1위를 한 것이 바로 유산하고요. 수술용 로봇. 이제 의사가 수술하는 것보다 로봇이 수술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후유가 없다던데요. 들어보셨나요? 그런 분야가 탁월하게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 마리아나는 통증 관리가 전 세계에 지금 화두죠. 뭔가 수술이나 병이 났을 때 수술 후 또는 병자에게 어떤 통증 완화 그런 목적으로도 마리아나가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업계의 3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의 우려가 없이 늘 먹고 쓰는 그런 영양제 제품력에 대한 검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회사와 제품에 대한 검증 속에서 쓰여지는 제품의 군이 딱 세 가지예요. 건강식품, 날씬해지는 거, 예뻐지는 거. 날씬해지고 예뻐지는 산업은요 지지 않는 산업이라고 해요. 혹시 클레오파트라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여자 전 세계를 좌지우지했었던 그 여자 클레오파트라도 예뻐지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죠. 오늘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에도 불구하고 많은 소비자들은 마사지를 하러 또는 성형외과에 웃음이 나오시죠? 갑니다. 왜요? 예뻐지기 위해서. 요즘 남자들도 가세 있다고요. 남성 화장품도 진짜 많고요. 아름다워지고 예뻐지고 싶은 것은 전 인류의 꿈이죠. 그죠? 그리고 건강해지고 싶은 것은 뭐 선택이 아니죠. 필수. 그러한 세 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접 판매 회원 주요 제품을 보니까 당연하게도 영양제가 1위고요. 화장품 생활용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산화는 가장 1위, 2위를 하고 있는 영양제와 화장품을 주 종목으로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런 헬스팩 주요 가장 1위의 제품들을 보았더니 2020년 건강기능식품 대상에 비타민 부분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메디컬 헬스케어 대상에도 2년 연속 그러니까 세계적인 상도 많이 받았지만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를 이기는 코리아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엄청난 상들을 휩쓸고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컨슈머 랩이라는 것에서도 6년 연속 1위, 그리고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의 상이라는 것에서 17년 이상 연속 수장을 하고 있는 훌륭한 회사, 훌륭한 제품이면 여러분들이 먹고 쓰기에 안심이 되시나요? 이 제품을 먹고 쓰고 싶으신가요? 네. 네. 이런 제품을 먹고 쓰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우리에게 기회가 된다면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PDR, CPS 이런 곳에서도 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확실성들을 담보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2006년에 캐나다 이민 계획이 있었어요. 캐나다 약사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 CPS라는 교재는 모든 약사들이 반드시 참고해야 되는 교재 중에 거의 전 제품이 수록되어 있고 의사 약사들이 참조하는 그런 책 속에 유산의 제품력을 인증하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부분이죠. 이 책자는요, 뉴트리션 서플먼트라고 해가지고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갈 때 가이드북 갖고 가는 사람과 가이드북 안 갖고 가는 사람이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아세요? 굉장히 럭셔리한 여행을 하는 것과 거지 같은 여행을 하는 차이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죠. 선택을 해도 왜 난 이렇게 할까? 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영양제에도 그 가이드북이 있어서 그 가이드북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좋죠. 당연히 완전한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책자는요, 1998년서부터 2018년까지 20년 동안 지금 개복판이 되어 있고요. 우리 소비자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어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에 유통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제품들이 어떠한 생체 이용률, 어떠한 효능, 어떤 안전성 이런 부분들을 대해서 검사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런 책자예요. 이 책 안에서 1위를 하고 있는 제품이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제품이더라고요. 제가 처음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영양제가 이런 공정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많은 검사와 테스트를 마치고 출시가 되는지. 대부분의 많은 영양제들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뭔가 영양제를 먹고 싶어도 이 영양제를 내가 오래 꾸준히 먹었을 때에 과연 나에게 해는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것은 세계적인 뭐 어떤 필수라고 하죠. 왜요? 농작물을 너무 많이 재배하고 있고요. 산성비, 미세먼지, 각종 오염 이런 걸로 인해서 농작물이 예전의 영양분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양제 반드시 음식의 반찬의 종류로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영양제가 내가 원치 않는 독성을 가지고 있다든지 쌓이는 성분이 있다든지 간에 해로운 역할을 한다면 먹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소비자 차원에서 검사해서 쭉 해봤더니 1위래요. 그것도 얼마 동안? 20년 동안. 감동 감동. 네. 이런 책자는 교보문고에서 살 수 있고요.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빌려볼 수 있으며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영어에 자신 있는 분들은 영어를 쭉 해석해서 보시면 제가 말한 내용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책자 맨 뒤에 보면 메달이 남아있어요. 가장 고급 메달을 선택해서 드시면 되는 그런 정보, 별의 개수에 대한 정보로 나와 있고요. 별 5개 메달이 플래티넘 플러스 등급의 메달을 가진 이 제품을 내 삶 속에서 꾸준히 먹어준다면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내 면역력으로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지 않았을 때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나의 건강을, 나의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2위가 화장품이었잖아요. 예뻐지고 싶은 본능. 좀 전에 우리 문미화 강사님은 강의를 들었지만 어떠세요? 아주 그냥 바르고 싶죠. 제 얼굴 좋아 보이지 않으신가요? 제가 이 사진, 이 화장품 얘기할 때는 10년 전에 사진과 꼭 비교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를 모독하고 싶진 않아요. 원래 옛날부터 예뻤다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들은 전언에 의하면 아이를 거꾸로 먹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요. 우리 아들이 늘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엄마는 이상해. 뭐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아. 회칙약 뭐를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 전 젊어졌어요. 정말로. 이것을 바르면 젊어집니다. 그 이상의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신제품이 나왔더군요. 브라이트닝. 그죠? 네. 여기서도 여기저기 한우가 터지는데 발표와 동시에 제가 주문했죠? 발라봤죠? 그 쫀쫀한 느낌으로 얼굴이 하얘진 거예요. 조금 과장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꾸준히 바르시게 되면 하얗게 되고요. 실제로 중간 계층의 피부톤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부가 하얀 피부라고 해요.
그죠? 어. 왜 흑인이 있을까요? 왜 황인이 있을까요? 왜 백인이 있을까요? 백인에 대한 어떤 선호들이 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 쪽에 가게 되면은 피부 색깔이 아주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하얀 피부를 고급 인류라고 친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가면 고급인 거죠. 피부가 조금 하얀 편이에요. 게다가 미백의 천국이 바로 대한민국인데요. 그 미백의 첨단이 대한민국에 최초 상륙한 브라이트닝, 발음이 안 돼요. 브라이트닝, 네, 제품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제품으로 우리에게 제가 아까 말했던 수많은 경제 위기를 뚫고 넘어갈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럼 이런 것들로 어떤 수익 구조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왜 날씬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저런 날씬한 몸매도 여러분 갖고 싶으시죠? 이것까지도 이 유산화의 제품이 책임질 수 있고요. 이러한 날씬한 몸매까지를 다 포함한 이런 도구들로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0년, 11년 주기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제 위기, 현재 2020년을 잘 지낸다 하더라도 2030년쯤에는 우리에게 또 다른 경제 위기가 심각하게 올 거예요. 그 심각하게 올 것에 내가 소비자로서 소비 행위로 소비를 공유함으로 돈을 벌 수 있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고 그 로봇 기호삭기가 자산과 부채 중에 플러스 100, 플러스 200원이라도요. 근데 플러스 100만원, 플러스 200만원, 플러스 1000만원 이런 플러스적인 현금 흐름을 갖는 도구를 내가 갖게 된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구조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해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많은 네트워크 회사가 있는데요. 그 구조와 플랜이 아주 달라요. 유산화가 정말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그게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7년 정도 이 일을 해보니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는 이 내용들이 바로 타 네트워크와 다름을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타사는 일을 시작했을 때 가입자와 오래된 사람과 많이 먹는 사람과 쬐끔 먹는 사람을 차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부터 많이 사서 높은 직급을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재기의 출발이 되죠. 근데 유산화라는 제품은 처음 가입한 사람이나 오래됐으나 직급 높으나 조금 사나 많이 사나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20%의 동일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평등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무한깊기라고 타사는요 누군가 소개를 했을 때 깊이가 이렇게 끊기게 됩니다. 소개를 했고 제품을 공유합니다. 서로 간에 너무너무 좋은 제품을 공유하면서 이 공유된 매출이 나의 매출로 인정이 되는 공유 매출 시스템인 네트워크 마케팅이 절단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과연 공유인가요? 끝까지? 만일 어디에요? 이 사람이 홍 다이아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얘네들을 어떻게 없애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것은 인적 네트워크가 아니죠. 인적 네트워크가 될 수도 없고 경쟁 구도로 위에 사람만 유리한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나 이쪽에 넘어와서 유산화의 구조를 봅시다. 여기에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깊이까지를 갈 때에도 모든 매출이 공유되는 그런 그림을 갖다 보니 어떨까요? 가장 하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될수록 모든 사람이 매출을 공유하는 그러니까 윗사람 위주가 아니라 가장 아래 지금 새로 진입한 사람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돌아간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구조를 마치게 되면요 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타사는 정산은 남는 저 1000포인트라는 것이 소멸됩니다. 당연히 소멸되죠. 그럼 모든 영업조직에서 마찬가지로 그런 소멸이라는 것이 일어나는데 이 유산화는 소멸되지 않아요. 다음 주까지 2월이 돼요. 다음 주까지 2월이 돼서 내게 또 다른 쪽에 어떤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한 소비와 무리한 구매를 지속적으로 하는 사재기가 없습니다.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소비자들이 쌓이고 축적되어서 그 축적의 결과물로 플러스 현금 흐름을 단단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는 방법은요. 사업자로 가입을 하게 되면 2만원의 회원가입비. 회원가입비라고 하는 명목이 딱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슨 책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런 책자 속에서 유산화의 제품, 유산화의 플랜을 공부할 수 있는 책자값 2만원을 내고 난 후면 내가 캐시백을 받을 수 있고 유산화가 주는 모든 혜택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유산한 이 좋은 제품,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고 싶고, 만일 소비를 해야 할 거라면 이 좋은 제품으로 소비를 브랜드 체인지하고 싶고, 그런 브랜드 체인지한 어떤 목적물이 대략 50만원 정도가 되면 가게 하나가 열립니다. 그리고 먹고 써봤더니 너무 좋아서 나 혼자만 입이 아니고 아이 생각부터 먼저 나나요? 남편 생각부터 먼저 나나요? 가족의 누군가가 생각이 난다면 좀 더 사먹고 체험을 하게 되면 100만원 정도가 됐을 때 세 개의 가게가 열리고 이제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준비는 끝나게 됩니다. 이런 준비를 마치고요. 내가 아는 김씨라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회와 제품과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증진을 위한 어떤 정보를 그들에게 주게 되면 그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정보력으로 결정하죠. 누구 하란다고 해서 하는 시대는 이미 갔어요. 정말 손안의 컴퓨터인 이 지금도 누군가 두들기고 계시는데요. 이 핸드폰이 모든 정보를 바로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품력과 어떤 미래의 비전 그런 것들로 김씨가 이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김씨가 또 누군가를 소개하게 되고 또 다른 박씨도 이러한 정보력에 의하여 이 사업에 뛰어들게 되고 이 제품을 체험하게 되면 그들의 소개자로 누군가가 계속 나오게 되죠. 이러한 소개자들이 끊임없이 나와서 어떤 팀과 그룹을 이루게 되면 저 위에 1번 가게가 완성이라는 것이 됩니다. 이 완성이라는 것이 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700만원 플러스 알파라는 연구소득이 내 죽을 때까지와 자네에게 상속돼서 그 자녀가 죽을 때까지 그 자녀까지 계속적으로 상속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상속이 된다고요? 하면서 눈을 크게 뜨면서 자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청년기에 돈 벌었던 게 과외로 돈 벌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녀가 돈 버는 기회를 자녀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많이 뭔가를 해요. 그런데 상속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굉장한 메리트로 간다는 사실을 제가 이 사업을 전달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700만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소득을 얻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취직하면 700만원 플러스 알파라는 네트 소득을 받으시나요? 차 떼고 포 떼면 반도 안 되시죠? 네. 무슨 연금, 기타 여러 가지 목록으로 저렇게 받을 수 없는데 네트로 저렇게 받게 되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럼 내 친구 이 씨가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럼 이 씨와 함께 그 그룹을 키워가고 두 번째 가게를 완성하게 되면 추가 800만원의 소득이 일어나면서 이 소득은 또 연구소득으로 확정되죠. 그리고 내가 죽을 때까지 또 자녀에게 상속되는 1500만원의 그림이 완성됩니다. 이 완성된 후에 그 이상의 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이 회사는 추가 보너스 4번, 5번, 6번, 7번이라는 가게를 줘요. 이 가게가 나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여러분께 잠시 후에 설명드릴 거예요. 이 정도 1500만원 정도 되면요. 의사 부럽지 않아요. 의사 월급이 1500만원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애들 30년 공부시켜서 그 30년 동안 정말 수억 투자해가지고 의사를 만들면 버는 돈이 저 돈이면요. 물론 차리게 되면 좀 찬성은 있겠지만요. 저런 돈을 받게 되면 너무 좋아서 웃음이 나오시는군요. 제가 좀 부족해 웃음이 나오시는군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할 수가 없으면 누군가가 막 같이 끼어들어요. 최 씨라는 분이 또 나도 같이 하자라고 막 하게 되면 세 번째 가게가 완성되는 것은 금방 될 거예요. 세 번째 가게에 다 완성이 되면 2,400만원이라는 돈을 받고 싶지 않아도 계속 드는, 계속 버는. 아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했던 추가 플러스 현금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그 책자에서 자산, 주로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얻었던 그 자산의 흐름을 그런 큰 돈을 투자하지 않고 내 입에 20만원, 내지 40만원 정도를 먹고 씀으로써 얻게 되는 어마어마한 월 현금 흐름을 받기 싫어도 받게 되는 그런 구조를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4번, 5번, 6번, 7번이 내 가게 밑에 포진되어 있고 내가 그만두지 않는 한 이 그룹과 이 팀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가게가 완성이 될 때마다 1,000, 1,100, 1,200, 1,300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가게가 이렇게 9개씩 되면요. 월 1,000만원 아니죠. 월 1억의 소득을 갖게 돼요. 이 월 1억의 소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돈들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나 또는 우리 자녀의 건강이나 나의 건강과 내가 노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힘 있게 노동할 수 있는 그런 건강에 대한 투자 20만원에서 40만원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 모든 혜택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보너스가 엄청 많은데요. 이 매칭 보너스, 이런 보너스 엄청 얘기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얘기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니까 시간을 딱 맞춰야 되는 모양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제가 전국 어디에서나 강의를 뛰고 있으니까요. 저에게 오시면 유산아의 얘기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궁금한 거 없이 끝도 없이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 질문을 받도록 하고요. 중요한 핵심 포인트만 오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각종의 보너스가 아까 있었던 그 후원수당에 못지않은 크기로 여러분들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각종 여행의 기회가 있는데요. 저는 약국에 갇혀 있었던 한 마리 새와도 다름없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가장 좋았던 게 여행이에요. 저게 이제 스폰서님이 저에게, 저도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을 스폰서님이라고 하는데요. 그 스폰서님이 처음에 홍콩 여행을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콩 여행을 유산화에서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간 거래요. 그건 아니었지만 그 이후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간 여행이 어마어마하고 정말 갇힌 새장의 새처럼 사실은 불행했거든요. 그런 불행한 삶을 떨쳐낼 수 있는 모든 기회가 이 안에 있고 이 안에 있는 네 가지 자격 조건을 저는 올해도 어김없이 다 땄어요. 그런데 그런데 황금이가 막혀서 못 갔어요. 한꺼번에 제가 쭉 떠나서 영영 보지 못할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저는 마르지 않는 통장 가지고 있고요. 이런 통장 속에서 돈이, 목돈이 들어갈 일은 항상 참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모아놓으면 가족들 중에 누가 안 돼요. 누가 아파 쓰러지면 그 목돈이 텅고. 누가 안 돼요.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텅고. 그러니까 항상 돈이 있으면 누가 그냥 날라가는 그런 존재가 있어서 벌어도 벌어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라는 나무가 있다면 괜찮습니다. 업계 성장률 1위인 유산화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성장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2013년 여기쯤에 이 사업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용하는 첫 시간에 사업을 한 행운의 여인이라고 했잖아요. 행운은 여기서부터 온 거죠. 쭉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제가 들어왔을 때보다도 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을 때 함께 한다면 진짜 큰 성장을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거는 그냥 자랑이에요. 우리 그래서 많이 놀러 갔다 왔고요. 미국 갔다 왔어요. 좋았고요. 이렇게 우리 많이 자랑하고 이렇게 노는 일이 있었어요. 여기도 무슨 영상인데 시간이 없대요. 그냥 막 지나가요. 이렇게 막 지나가고요. 이게 우리 애들이에요. 캐나다 보냈어요. 애들이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애들이 예, 이 애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현재 한국에 와 있어요. 캐나다보다도 안전한 한국에 와 있는데요. 참 이 아이들이랑 한 4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같이 있으니 참 행복해요. 그러니까 어떤 모든 안 좋은 것도 우리에게 좋은 점으로 오는 때가 있는데요. 저보다 훌쩍 커버린 아들이 이렇게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좋은 기회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약국에서 약사로 있었더라면 미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함부로 저질를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유산아는 이렇게 단단한 현금흐름을 저에게 주니까 나무를 뿌리째 뽑아가지 않는 한 이 팔이 몇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고요. 네. 지금 선택이 여러분의 평생을 정말 좌우합니다. 신과의 인터뷰 꼭 읽으시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은 서둘러 어른이 되고 싶고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이로 돌아가고 싶고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잃는데 또 늙어서는 건강을 찾기 위해서 번 돈을 다 쓰고 미래를 염려하느라고 오늘도 못 살고 과거를 후회하느라고 오늘도 그 과거도 못 살고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막 살지만 결국 살아본 것도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식의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단 말이야. 신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안타깝다 여기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러분들도 오늘의 저의 강의와 제가 정말 목에 힘을 주어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나를 구하는 장치를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 사람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아가는 이 유산화를 통해서 정말 색다른 정말 멋진 미래를 건강 투자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 너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홍정민. 이게 티끌티끌 다야 뭔데. 아, 저에게 한 시간 정도 더 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도 웃고 계신데 온라인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웃고 계신 거죠? 네. 많이 웃으시고요. 유산화는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입니다. 오늘 요 정도로 하고요. 다음번 저를 찾으실 때는 더욱 멋지고 더욱 신나고 또
최고 최악 이야기로 마감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